많지 않은 손님들이 많아 온 김에 많이 사가는 것도 특징이다. 14개. 그 많은 기름 다 뭐 하시게요? 아들 주고 며느리 주고 뭐 여럿이니까 더없이 충분하면 뭐. 가족 향한 무한 애정에 엄마가 전화장사로 변신하니? 가방은 무거워도 발걸음만은 가볍다. 국내 최대 귀금속 골목 종로. 전체 귀금속 시장의 80%를 차지하니 전국 팔도 다양한 디자인 덕분에 내로라 하는 도매 상인부터 일반 소비자까지 몰려든단다.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종로의 모든 공정을 다 할 수 있는 거지. 디자인에서 제공 판매까지 종로에서 다 이루어지니 원스톱 제작이 귀금속 골목의 특징. 종로에는 지금 한 3천여 개의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한 2만 명 정도가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목 속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이제 귀금속 골목도 홍보실에 돌입했다.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업계에 그 발간되는 잡지에 홍보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치열한 홍보전 덕에 특수 잡은 곳은 고속 촬영 전문 스튜디오. 아예 특수 조명이 따로 있단다. 라이트 페인팅이라고요. 엄청 반짝거리게 할 수 있죠. 이름하여 내시경 조명. 빛을 모아 쏘아주는 방식으로 보석의 빛나는 아름다움을 두 배로 업시켜준다고. 현재 입체감을 살려 이미지를 살리는 것도 노하우. 30년 베테랑의 솜씨로 잡아낸 장면. 마음에 드냐 물었더니 올 봄 이 신상품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합니다. 매일 밤 귀금속 골목이 문을 닫으면 출근한다는 이 남자의 수상한 업무는 LED로 조명 시공하고 있는 중이에요. 보석의 운명을 조명이 좌우한다는데. 발열 온도가 높으면은 진주라든지 고파리라든지 네. 이런 원석들은 변색이 돼요. 일반 전구의 온도는 180도에 육박하지만 보석 전용 전구는 겨우 40도에 불과하다는 사실. 또 귀금속의 종류에 따라 조명의 색깔도 달라진다. 중금은 노란색이지요? 네. 그러면 노란색을 표현을 잘할 건 불도 노란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순금이 본연의 색을 잘 낼 수 있도록 조명이 돕는단 말씀. 귀금속 골목에 틈새 잡고 돈줄 잡은 주인공이 있다는데 전화벨 소리가 압도적인 이곳의 정체가 궁금하다. 예예. 귀금속에 관련된 모든 그 재료를 취급하는 곳입니다. 반지 케이스, 진열대는 기본. 다이아몬드 검사기까지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한 3천여 가지 정도로. 최고가 자랑하는 것은 따로 있나니. 007 가방이 아니라 귀금속 중개 상인을 위한 가방이란다. 이동식 금방이라고 하시는군요. 수많은 귀금속 골목 상인들의 주 고객. 쉴 틈 없이 바쁜 세월을 수십 년째 보내고 있단다. 20살 때 했으니까 지금 한 28년 됐죠. 귀금속 골목 안 작은 가게 안에서 청춘을 바쳤다는 사장님. 한 가지로 승부한다. 오랜 세월 같은 자리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골목을 지킨 골목 사람들. 수십 년 한우물로 승부한 그들의 뚝심과 삶이 녹아있는 그 골목에 가고 싶다. 태국 여행을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바로 타이 마사지가 아닐까요? 파타야 해변에는 약 300명의 이동 마사지사들이 항시 대기 중인가 하면 성스러운 사원 안에까지 국가 공인 마사지사를 육성하는 학교가 있다는데요. 마사지 재료 시장에서 세탁 전문 업체까지 태국의 거대한 마사지 시장을 VJ 특공대가 다녀왔습니다. We love Thailand! We love Thailand! 피곤한 자들이여 태국으로 오라. 거리 마사지부터 별난 손맛까지. 마사지 천국 태국. 그 거대한 마사지 시장을 공개한다. 아시아 휴양지의 여왕 태국 파타야. 각 대륙 눈시 미녀들 종집결한 해변에 난데없이 등장한 아주머니 정체는? 마사타. 로이원 마사타. 마사지 천국답게 해변에도 마사지사들이 항시 대기. 모래사장 침대 삼아 눕기만 하면 아픈 부위 쏙쏙 찾아 시원하게 풀어주니 여기가 바로 지상낙원. Thai massage is unique in the world. It's the best I can get. 거리에 차 있는 건 마사지 침대요. 간판의 절반은 마사지 가게. 세계에서 찾아오니 각 나라 언어도 간판 속에 다 모였다. 같은 나라 마사지여도 등급은 천차만별.
그중 태국 최고의 서비스 자랑하는 곳이 있다 하니? 4번 업앤 풀데 패키지 거 2,500원. 아찔한 가격답게 4명 한조와 팀플레이, 저마다 임무가 있다는데. 샤, 로버틴. 오이. 스크랍. 스무타이 허버. 전담 직원들이 엄선해 대령한 고가의 재료들, 향기 질감 일일이 확인하고 취향 따라 나만의 마사지 재료 콕 찍어 선택해 주시면 이 순간을 기다렸다 뭉친 곳 막힌 열 하나까지 찾아내 풀어주니 봄을 다루는 손이 이보다 더 정성스러울까? 바다를 병풍 삼아 야외 정자에서 즐기는 마사지 맛은? 마사지사의 손길 위에 햇살과 바람까지 살포시 얹히면 그 기분 대체 어떨까? 태국인들의 마음의 고향, 220여 년 역사의 방콕 최대 사원 왓포. 그 명성만큼이나 웅장함 자랑하는데 똑같은 검은 가방을 든 사람들의 정체는? 공기한 왓포! 성스러운 사원 안에 마사지 학교가? 정말 있네 있어. 사람들 따라가 보니 교실까지. 정말 학교 맞나 봐요. 단계별로 이론 수업부터 실기 수업까지. 태국 마사지의 정통성 제대로 이어받은 국가 공인 태국 최초의 마사지 학교란다. 그 덕에 접수 실은 마사지 본부장의 한수 배우러 온 수강생들로 인산이네. 전문직의 수입까지 짭짤하니 마사지 유학생들 인종 국적 초월한 지 오래다. Because massage now it's a really good job in Europe. 명색이 사원 속 학교. 매일 태국 마사지의 장 씨다에게 감사의 예의를 갖추는 것으로 하루 수업을 시작하는데 수업은 1대1 과외로 진행. 잘못 짚는 건 아닌지 학생 보는 선생님 눈이 매섭기만 한데 어때? 할 만한가요? 너님은 뱅글장 못이야. 그중 일본에서 왔다는 청년. 고향엔 학원 없어요? We can have Thai massage training in Japan, but in Japan I think I cannot learn the culture or tradition of Thai or Thai massage. 교실 안팎, 사원 전체가 그야말로 살아있는 교과서. 60가지 마사지법이 새겨진 석판이 태국 마사지의 역사를 말해준다. 전통이 있다면 트렌드도 있다. 최근 방콕에서 가장 뜬다는 마사지 가게. 손님 부르는 비결이 대체 뭘지 궁금한데. 이 방도 불, 저 방도 불. 방방마다 시퍼런 불덩이가 사람 등 뒤에서 타오르는데. 불 마사지를 받기 전 꼭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도 있다. 아가씨 손에 든 그건? 피부 보습에 좋다는 특제 입욕제 넣어주니 말 같은 물 뽀얗 우유빛으로 변하고 꽃잎 은욕제에 넣으니 섬유가 따로 없다. 목욕제에게 맞추면 이번엔 불 마사지. 해녀 털끝 하나라도 상할까? 피부 보호 오일까지 정성껏 따르고 겹겹 거지에 수건까지.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불을 당기는데? 아 뜨거! 아 뜨겁지 않아요? 정말 잘 참으시네요. 이걸로 끝인가 했더니 이번엔 또 뭘 꺼내시나? 세수대야? 요강? 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เป็นการตีโบนะคะจะใช้ในการ เหมือนตีโบให้เกิดคลื่นเสียงสั่นสะเทือนเข้ากับสู่ระบบร่างกายค่ะ 청아한 울림과 진동을 오른쪽 다리부터 온몸으로 한 바퀴 돌려준 뒤 아랫배에서 올려놓으면 믿거나 말거나 10년 묵은 체증까지 뻥 뚫린다는데. 양 스파란 อื่นนะคะก็จะเป็นมีนวดอโรมานวดไทยนวดเท้าซึ่งแตกต่างจากสปาร้านอื่นทั่วไป. 이걸로 끝이면 마사지 천국이 아니다. 대뜸 아픈 곳을 말하더니 검사까지. 아니 지금 마사지 받으러 와서 뭐 하세요? 이건 보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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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보통이죠
ตัวของทุกๆคนนะคะเฉพาะคนไข้